안녕, 베리아뚜입니다. 요즘 피부 컨디션 괜찮으세요? 저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안 나던 트러블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마스크 존 있죠? 이 마스크 존의 턱 주변, 이쪽에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상태가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 관리를 해주니까 트러블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드름, 지성피부, 그리고 스트레스나 이런 조그마한 자극에도 트러블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번 여름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트러블, 여드름 걱정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러블이 났을 때 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트러블이 났을 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늘상 여드름이 있는 여드름성 피부가 아니라 또 그리고 피부에 피지가 많은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 이 코와 턱 주변에 그래도 피지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한번 자극 이렇게 받게 되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트러블이 났을 때 트러블 케어도 중요하지만 이 케어 다음에 진정 관리까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그 세트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짠! 이렇게 생긴 하나의 키트 박스입니다. 제품명은요, AC 컨트롤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열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인데요. 이게 1단계 컨트롤 수압이고요. 요거는 2단계 컨트롤 로션이에요. 그래서 트러블 케어해주고 진정해주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세트인데 딱 화장대 이 두 개만 올려놓으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겠죠?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먼저 컨트롤 수압입니다.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제품이 들어있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꽉 차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서 지금 살짝 여유가 있어요. 컨트롤 수압은 이렇게 딱 뜯어서 둘 중 하나씩만 쓰시면 되는데 아침, 저녁 뭐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하루에 이거 한 줄만 사용하시면 끝이에요.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찢어서 나오게 되면 솜, 화장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사용하실 때 살짝 숨을 타고 참으셔야 돼요. 그 병원에서 나는 진한 알코올 향 같은 게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여기에 피지 좀 트러블 잘 나는 부위 있죠? 트러블이 잘 나는 부분에 이렇게 살짝 올려서 트러블 잘 나는 부위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쪽 턱 부위예요. 이쪽 턱 부분에 좀 잘 많이 나니까 이쪽 집중적으로 여기만 좀 많이 발라줬어요. 여기에는 수용성 아하 그리고 지용성 바하 성분까지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하나씩 개별적으로 위생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이렇게 로션 컨트롤 로션을 발라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로션도 사이즈가 아주 작아요. 딱 손바닥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제형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요. 얘가 반투명한 겔 같은 그런 수딩젤보다는 약간 울빛?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산뜻한 그런 마무리감이 있는 그런 로션이에요. 이게 크림도 아니고 크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산뜻하고 로션이라고 하기에는 촉촉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당량을 손끝에서 발라서 여기 저는 여기가 제일 잘 나기 때문에 이쪽 턱 부분을 빠르게 아주 잽싸게 손을 최대한 많이 닿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가볍게 발라줘요. 갑자기 뾰루지가 나고 트러블 한두 개가 터져서 얼굴에 막 신경 쓸 때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AC 컨트롤 프로그램 딱 두 단계로 트러블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죠? 저도 지금 보게 되면 트러블 거의 여기 조금만 여기 조금 이거 하나 빼고 거의 다 잠재워 놨어요. 제품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한 정보 하단에 더보기에다가 걸어 놓을게요. 이번 여름에 무더위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트러블과의 싸움은 AC 컨트롤 프로그램에 맡기고 우리 이 여름을 잘 이겨내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빠이.